간호법! 간호법은 지난 2005년, 2019년, 2021년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 권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웠던 간호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100년 헌신을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왜 간호법을 입법 독주법이라고 말하시는지요?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했고 여야 모두가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 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제21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 협약서는 어찌할 것입니까? 2021년 3월 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 협약서는 어찌할 것입니까? 2022년 3월 4일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 위키는 어찌할 것입니까? 국회 속기록부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동영상 등 차고 넘치는 증거와 기록은 어찌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공약집이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게도 묻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간호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 홍보를 하고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켰습니다. 국가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찌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을 농락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과거 독재 정권에서 있을 법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간호법에 지금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단정 짓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편에 서 계신 겁니까?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의료계의 기득권 집단과 그들과 결탁한 교란 세력입니까? 적어도 간호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노력했다면 이런 말로 간호법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간호 현장에서 의사 부족으로 간행적으로 간호사에게 전가한 불법 의료 지시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알면서 묵인하고 있다가 간호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자는 간호법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 방조자인 정부가 과연 국민의 건강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개정 방향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은 다른 전문 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왜 의사에게만 과도하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의사복지부입니까? 중립이 무엇인지 모르는 보건복지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간호 업무의 탈의료 기간 하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불안감 초래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만 환자이고 지역사회에서 병원에 올 수 없는 그렇지만 계속적인 간호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환자도 국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편협하고 국민 건강권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호법만을 잃은 게 아닙니다. 가장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집단이라는 숭고한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각종 유언 비어와 외국이 난무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호법 31개 조문에 어디에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을 두었습니까? 간호법을 신카스트 제도로 무력화시키고 간호사들을 직역간 갑질하는 모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엄연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간호사회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넣고 싶은 것 너무 많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전문 간호사와 함께 넣은 것은 같은 간호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간호 돌봄의 협력자로 인정한 것인데 간호조무사들은 왜 무엇 때문에 간호법에 돌을 던지는 겁니까? 의사협회는 과연 어떤가요? 지역사회 문구 하나가 그리도 걱정이 됩니까? 대한민국 의료체계 의료의 질이 이 문구 하나로 무너집니까? 그렇게 간호사가 무섭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의료체계 의료의 질이 무엇입니까?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논의할 때 간호법의 대상자가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사의 쟁탈전이 아닙니다. 현재 의료체계가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지역사회 대상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 의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이건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못하면서 다른 보건, 의료, 직역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간호사의 미래 단독 개원 가능성이라는 이유 같진 않은 이유로 도움이 절실한 지역사회의 환자들이 간호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원초적으로 차단한 그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험난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눈물도 아깝습니다. 좀 더 강하고 담대하고 길게 보고 오늘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결국 환자 옆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의료인은 결국 간호사라는 자부심으로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간호사의 현명함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험난하지만 언젠가 닿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중령님, 연대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껴봤습니다.